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층암과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 층암과연이 과거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드래곤스파인의 존재하고 또 마찬가지로 층암과연에 존재한 한천의 못의 존재, 그리고 그 한천의 못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곳에 존재하는지까지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어느 날 하늘에서 천성이란 것이 떨어졌고 그 여파로 인해 층암과연이라는 지역이 형성되었으며 현재로서는 그 천성이라는 존재가 한천의 못이라 유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 야타용왕이 마모로 인해 제정신을 잃고 층암과연을 습격한 뒤 종려와의 전투를 통해 봉인당하고 층암과연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막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층암과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층암과연에 더 숨겨져 있는 내막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에 대한 힌트는 층암과연에 있는 광부인 노조모라는 인물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노조모라는 광부는 본인은 천암군을 기념하는 기념석에 기도하고 있었고 이 바위는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바위 같겠지만 사실 이건 500년 전부터 여기 있던 바위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500년 전 어둠의 재앙이 층암과 을 뒤덮었고 암왕제군께서 천암군을 호령하고 층암의 광맥을 지키셨다고 하는데요. 그건 잔혹한 전투였고 한 야차의 지휘 아래 천암군은 앞으로 나아가며 용감하게 적을 막았다고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짐작이 가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500년 전 어둠의 재앙이 층암과연을 뒤덮었다는 말과 또 하나는 한 야차의 지휘 아래 천암군이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키워드들은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500년 전 어둠의 재앙이 층암과연을 뒤덮었다는 말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한 시간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켈리아의 멸망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며 이나즈마에서도 재앙이 일어났던 시기인 500년 전이란 시간대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과거 켈리아의 멸망 당시 이나즈마에서만 재앙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리월 지역, 정확하게 말하자면 리월의 층암과연 지역에서도 이나즈마와 비슷한 심연의 재앙이 일어났던 것으로 유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과 관련된 내용은 참 여러 곳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층암과연 안전기술 요원인 근우라는 인물의 말에 따르면 최근 지경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말하며 본인은 저 검은 것들이 지경의 정신과 육체에 영향 을 미친다고 추측하고 있다 합니다. 여기서 근우가 말하는 저 검은 것들이라는 것은 층암과연 지하 곳곳에 존재하는 검은색 진흙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헤디브의 말에 따르면 이변의 근원에 접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천천히 잃고 육체가 쇠퇴하거나 신속하게 쇠약해져 버린다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층암과연 지하에 존재하는 검은색 진흙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인 지경이라는 인물이 검은색 진흙에 노출된 모습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빠르게 몸이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근우의 말에 따르면 그것들은 전설로 전해지는 500년 전 현지인들이 치르기의 재앙 에 대한 묘사와 무척 흡사하다고 말해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과거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 당시 이나즈마에서 발생한 재앙과 유사하게 층암과연에서도 그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재앙의 흔적이 현재 층암과연 안에서 볼 수 있는 검은색 진흙이며 검은색 진흙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디브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 본질로 따지면 드래곤스파인의 이변과 흡사하다고 하며 이 현상들은 우리가 익숙한 세계에서 온 게 아니라 두 갈래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현재 층암과연 지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켈리아에서 일어난 멸망 그리고 이나즈마에서 일어난 재앙과 유사한 층암과연에서 500년 전 일어난 재앙의 힘인 심연의 힘과 층암과연에 떨어진 천성 즉 하늘의 힘으로 유추되어지는 한천의 못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현상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내용은 아이템 서늘한 유리수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광석은 짓푸른 수정석의 방사와 심연의 힘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소용돌이 문양이 생성됐고 촉감은 얼음같이 차가워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공에서 내려온 강한 힘과 지하 심연에 맴돌면서 상승한 오염된 공기가 부드럽고 윤기나던 모래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놨다고 말하는데요. 이 서늘한 유리수정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도 역시 하늘의 힘과 심연의 힘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층암과연 지하에 있는 심연의 힘이 500년 전 재앙에 의한 것이라 했지만 사실 500년 전 재앙 때문에 층암과연 지하에 심연의 힘이 존재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층암과연 지하에 심연의 힘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이와 연관된 내용은 아마 추후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인 500년 전의 재앙에 대하여 살펴봤으니 두 번째 키워드인 야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노조무의 말을 살펴보면 한 야차의 지휘 아래 천암군은 앞으로 나아가며 용감하게 적을 막았다 라고 하는데요. 이와 연관된 내용은 진사왕생록 성유물인 계약의 순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층암과연으로 불리는 이 땅은 예로부터 진홍색의 광택으로 빛나는 곳이라고 하며 산속의 광부들과 거리의 보석 상인들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야차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하며 사람들은 과거 4개의 팔을 가진 외로운 여행자가 당시 황량한 천성이 떨어진 곳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성유물 번개의 자태에서 또한 천주의 야차는 4개의 팔에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있더라 먼 곳에서 층암에 오니 사람들이 그 공적을 치하하더라 진수성찬은 헛되지 않고 술잔을 남김없이 비웠나니 검을 뽑고 심연의 골짜기에 기꺼이 들어가 백성들을 위해 해악과 재앙을 제거했도다 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층암과연에서 천암군을 지휘해 재앙에 맞섰던 야차가 4개의 팔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원신 공신 유튜브 스토리 PV 호법선인 야차록을 살펴보면 5명의 호법야차 중 제일 왼쪽에 있는 번개 속성
과연처럼 보이는 야차가 4기의 팔을 지니고 있으며 이 야차가 층암과연에서 천안군과 함께 심연에 맞서 싸운 야차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차가 등장할 때 등장하는 문구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구를 살펴보면 야차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군을 이끌고 500년 전에 재앙을 막아낸 야차가 갑자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는 내용은 굉장히 뜬금없는데요. 다시 한번 번개의 자태 성유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용을 살펴보면 짙은 구름이 노을을 비추고 머물던 새가 울며 불완전한 노래를 부르니 제군은 북풍이 적막하게 불어치는 구석에서 영웅들이 하나둘씩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 듣지 못하는 건가, 야차가 날이 밝을 때까지 싸우며 허송세월을 탄식하는 걸 보지 못하는 건가 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태양의 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빛과 어둠이 얽힌 칠흑의 심연은 야차의 실력으로도 오래 견디긴 어려웠다 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헤디브의 말과 근우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헤디브는 이변의 근원에 접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천천히 잃고 육체가 쇠퇴하거나 신속하게 쇠약해진다고 말했으며, 근우는 그것들은 전설로 전해지는 500년 전의 현지인들이 칠흑의 재앙에 대한 묘소와 무척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칠흑의 재앙에 맞서 싸웠던 야차 또한 그 힘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결국 심연의 힘에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잃고 마모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네팔이 야차를 소개할 때 등장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말 또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며, 장기간 심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호범 야차였던 네팔의 야차가 충성을 바쳐야 할 종료에 대한 원망을 쏟아낸 이유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연의 힘에 영향을 받은 네팔의 야차가 마모 비슷한 현상을 겪은 것도 알겠고 암왕제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흑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작 이 네팔의 야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은 맵을 넘어갈 때 등장하는 층암과연에 대한 설명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리월 사람들은 500년 전 칠흑의 재앙에 대항한 전투 중 한 야차가 층암과연의 바닥에 잠들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경에게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 지경은 어릴 때부터 야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랐고 모험가 선배님들이 말하길 선중 야차 중 한 명이 층암과연 아래에 봉인되어 오늘날까지 잠들어 있다고 했다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과거 층암과연에는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 당시 발생한 이나즈마의 재앙과 비슷한 형태의 칠흑의 재앙이 나타났었고, 현재 그 칠흑의 재앙과 비슷한 형태의 검은색 진흙이 층암과연 지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거 리월 사람들은 그 재앙에 대항하기 위하여 산속에 찾아온 네팔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네팔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가 바로 선중 야차 중 한 명이자 번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야차로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그 후 네팔을 가진 야차는 천안군을 이끌고 재앙에 맞서 싸웠지만 빛과 어둠이 얽힌 칠흑의 심연은 야차의 실력으로도 오래 견디긴 어려웠고, 이변의 근원에 접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천천히 잃고 육체가 쇠퇴하거나 신속하게 쇠약해진다고 하는 말에 의거해 결국 칠흑의 재앙의 영향을 받은 네팔의 야차는 자신이 충성을 바쳐야 할 암왕제군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호법선인 야차록에 등장한 문구인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말처럼 야타용왕과 비슷하게 암왕제군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네팔의 야차는 모험팁에 등장한 리월 사람들은 500년 전 칠흑의 재앙에 대항한 전투 중 한 야차가 층암과연의 바닥에 잠들었다고 믿는다는 말과 지경의 선중 야차 중 한 명이 층암과연 아래에 봉인되어 오늘날까지 잠들어 있다고 했다는 말에 의거하여 현재 층암과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야차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층암과연에 숨겨져 있는 500년 전 재앙에 대한 이야기와 네팔의 선중 야차의 이야기에 대하여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임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지경의 편지를 살펴보면 본인의 여정은 아직 끝나긴 한참이며 좀 쉬고 모든 게 일단락되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라고 하며, 본인은 층암과연 깊은 곳의 통로를 따라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모험할 생각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층암과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아직 숨겨진 이야기가 더욱 존재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500년 전의 재앙과 야차의 이야기, 과연 층암과연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봐요.